반갑습니다.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먹기 좋게 요리해주는 국렌즈 문화 레스토랑입니다. 이번 작품은 총균세인데요. 저희 비문학팀이 이제 벼르고 벼르다가 결국 하게 됐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감성 동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군입니다. 총균세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도 많이 들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책이 두껍기도 하고 너무 많이 알려지고 그런 책이라 좀 머뭇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게 되었고요. 제가 재료 확인 시간에 우리 제레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총균세를 다루고 있는 주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료 손질에서 우리 신군님께서 이 두꺼운 책이지만 그거를 요약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 요리에서 제가 토론 시간에 많은 감상과 함께 인류에 큰 영향을 준 것을 하나만 추가해 본다면 총균세 외에 그리고 또 미래를 이끌어갈 요소는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대맛 시간에 같이 보면 좋을 책에 대해서 그 영화와 다른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재료 확인으로 들어가서 작가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193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나이로 이제 80살입니다. 나이가 꽤 드셨는데도 최근에 또 책이 하나 나왔을 정도로 왕성하게 연구하고 글을 쓰고 계시고요. 생리학 지대학 교수, 문화인류학자, 생리학자, 과학자, 논픽션 작가,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몸을 담고 계십니다. 진정한 통섭, 융합형 인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새 관찰을 좋아해서 이런 생태학에서 생리학 공부를 하시다가 또 언어에 좀 관심이 생기셔서 언어학자 되셔서 또 언어 공부도 하시다가 또 인간의 발달에 대해 또 관심을 가져서 역사도 공부하고 또 역사 과학에 관련된 것도 공부하시다가 정말 많은 저서를 남기시게 되었어요. 우선 이분의 저서를 통해서 이분의 학문 연구를 볼 수 있는데요. 1992년에 제3의 침팬지라는 책을 첫 책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우선 제3의 침팬지라는 책이 1992년에 나왔어요. 그 전에 많은 저널의 논문도 싣고 많은 글을 쓰셨지만 이제 책으로서는 이게 처음 인기 끌게 된 책인데요.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통 침팬지와 거의 비슷한 제3의 침팬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이 되었다. 이런 맥락으로서 인간 초기 진화의 수수께끼를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부터 조금 인기를 끌기 시작해서 바로 다음 책이 1997년에 나온 우리가 이번에 할 총균세입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나서 많이 팔리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쪽으로 좀 유명해요.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 순위 1위 이 마케팅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현재도 지금 뭐 서점에서 이렇게 띠지가 달려있어 홍보가 되고 있어요. 또 1위가 맨날 바뀌긴 하지만 한번 1위 해도 우리는 계속 1위 했다고 팔아먹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도 계속 커버도 바뀌면서 오래 남고 있고요. 이따 이거는 신군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책으로는 뭐 섹스의 진화 이거는 뭐 카마수트라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인간의 성에 대한 발달을 이제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본 책인데 왜 섹스는 즐거운가 부터 해서 성기 모양, 성적 습성, 또 장애와 양육까지 그 진화 생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냈다고 합니다. 이분 참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 책이 이제 문명의 붕괴. 제목에서도 느껴지는데 문명이 왜 멸망하는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망한 문명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바이킹, 마야부터 각종 원주민들이 있는데요. 동갑님은 이 문명들이 왜 멸망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문명들이 결국에 멸망하게 된건 결국 약육강식 때문에 인접 문명으로의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좀더 강한 문명에 마주치면서 소멸하게 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웃나라와의 뭐 적대적인 관계, 그것도 큰 이유고요. 맨날 전쟁하고 싸우니까. 또그 이후에 기후변화, 환경 파괴 같은 것도 그때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작은 변화에도 많이 휘둘렸다고 해요. 작은 전염병, 뭐 한번 이제 기후변화나 환경 파괴 같은 게 일어나면 한 종이 멸살당하기도 하고, 있다가 또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대응이 약했으니까 그런 주요 이유들 때문에 문명이 붕괴됐다. 이런 내용들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어제까지의 세계. 이거는 2013년에 나온 책이라서 그냥 근간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거는 인류의 탄생과 진화, 우리가 앞에 다루었던 내용에 이어서 세계의 희망과 생존의 해법,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총균세, 그리고 문명의 붕괴, 그리고 어제까지의 세계, 이거를 문명 대탐구 3부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3부작 끝이니까 더안할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2016년. 여기서 나오는 건또이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현실에서 갖고 있는 이제 문제들을 디테일하게 다룬 책인데, 이분 항상 이제 좀 나이도 많이 드셨지만 이런 인류학적인 내용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나와 세계에서 재밌는 문제들, 기본적으로 우리 빈부격차가 가장 크게 나오고 이제 다양한 위험 문제들 나오지만 이 중에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은 세계 1위가 될수 있는가? 라는 재밌는 챕터가 있어요. 이 총균세에서 중국을 되게 발전하지 못한 그 연민의 눈빛으로 봤던 것과 다르게 20년 만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1위를 노리는 중국이 됐죠. 되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정말 20년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그걸 느꼈고요. 이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에필로그부터 해서 이 다이아몬드가 잘 밝히고 있어요. 자기 6인인 친구의 질문.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 누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정말 글을 썼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총균세가 대박이 났지만 그 이후에는 환경 결정론이다 라고 해서 환경 결정론에 빠지는 오류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면서 이 논쟁은 사실 끊이지 않자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책이 계속 많이 팔리고 있고, 요즘에 나오는 책들, 요즘에 나오는 문화 인류학 책도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을 해요. 대표적으로 뭐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도 그렇고, 그의 많은 학자들이 계속 영향을 받고, 이분들도 계속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글을 바탕으로 쓰고 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비판으로 이제 뭉개지는 이론은 아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분은 또 한글을 엄청 좋아하시는 한글 예찬론자로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다. 뭐 이렇게 한 멘트가 이제 국어 교과서를 비롯해서 한글 찬양의 리스트를 이제 장식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총균세 뒤에는 이 논문 같은 게 하나 꼽사리가 껴져 있어요. 덧붙여져 있는데. 일본인의 뿌리가 이제 우리 한반도의 후예다. 이런 걸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애착을 갖고 이분을 좀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작품과 배경이 간단히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뭐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제가 있던 거랑 다르게 요즘 또 하얀색 커버 이제 양장본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고, 계속 인기 많은 책으로 다루고 있고요.
우선 다음은 이제 책의 내용을 우리 신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이 책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요약을 하려고 해도 막 시간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흥미있었던 그런 내용들 위주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흥미있었던 것 중에 우선은 근데 전체적으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이건 것 같아요. 우리 문명의 발달 수준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게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뭐 지리적 환경적 특징이다 라는 그 한 가지 주제를 부연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뭐 백인, 지금까지는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 유전적으로 똑똑하다, 흑인들은 하드웨어만 뛰어나지 좀 이렇게 머리 쓰고 이런 것들은 좀 약하다, 이런 인식이 사실 있었고 지금도 조금 남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통렬히 비판하고 이 사람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지리적 그런 환경적인 차이 때문에 나타난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엄청 역사책이라고, 저는 이 책이 역사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책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이제 문자가 쓰이기 시작한 때의 역사가 아니라 엄청 오래전 인류가 시작한 그 시대부터의 역사를 좀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은 지식을 얻는 것 같은 책인 것 같아서 정말 좋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책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 책 좋아하죠. 지식을 쌓는, 뭔가 배우는 느낌 있는 책이라서 뭔가 똑똑해지는 기분이랄까. 그렇죠, 알찬 느낌은 있죠. 알찼어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부, 2부, 3부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하면, 이제 1부는 이제 1부에서 이제 첫 시작을 이제 인류의 이동, 우리 사피엔스라는 그 인류가 만천 년 전부터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이동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도 이 내용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폴리네시아 쪽, 그리고 뉴기니부터 해서 그런 쪽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네시아라는 쪽이 제가 어딘지 한번 찾아봤는데, 이 태평양 연안 쪽에 작은 섬들, 정말 지금도 잘 유명하지 않은 뭐 피지, 통가, 뭐 또 군도, 뭐 좀 처음 들어보는 군도, 이런 나라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근데 거기는 정말 섬들이 조금씩 있는데, 섬도 정말 조그만하고 섬 간의 거리도 막 몇백 킬로, 막 몇천 킬로 이렇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인류를 연구하기는 오히려 좋은 환경인 거죠. 아, 주변 영향을 안 받아서? 그렇죠, 주변에서. 네. 아. 거리도 상당히 머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 거예요. 어떤 섬들은 아직도 부족 체계로 살고 있는 데 있고, 어떤 섬은 그래도 좀 엄청 발달한 섬이 있고, 그래서 보니까 하와이 같은 데는 그래도 그쪽 폴리네시아 쪽에서는 가장 큰 섬이라서 꽤 발달한 상태였고, 옛날부터 뭐 계속 부족적인 사회도 많았고, 그게 이 지리적 환경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 한번 좀 흥미로웠고요. 뭐 이제 2부, 제가 2부에서 또 좀 재밌었던 게 그 우리 전쟁하는 거, 이제 에스파냐 피사로 원정대 나오는 거 있잖아요. 피사로 원정대가 뭐 잉카 제국을 점령할 수 있었던 원인. 근데 이 피사로 원정대가 168명이라고 하는데 잉카 제국이 8만 명이었대요. 이 8만 명을 어떻게 승리했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흥미롭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책을 보통 좀 서술식에 자기의 지식을 말하는 책인데, 이 부분만 좀 약간 역사 소설같이 좀 흥미롭게 썼더라고요. 마치 세계사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잠깐 요 부분에 받았거든요. 좀 각색된 듯한 느낌은 있었어요. 약간 부분,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그렇죠. 그렇죠.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뭐 보니까 이제 잉카 제국 우선 무기를 봤을 때 요 스페인 사람들은 정말 철,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막 갑옷 입고 막 총도 있고 칼도 있고 막 이랬는데, 여기 잉카 제국은 헝겊 갑옷에 막 곰봉 들고 막 이렇게 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무기적인 차이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이제 세균, 예. 천연두 같은 이런 균을 통해서 또 이한 공격이 오히려 더 많이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없는 거죠. 서로 울다 보니까 그냥 치료를 못하면 사람은 금방 죽어 나가겠죠. 그렇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신세계라고 해야 되나? 그쪽은 이런 균들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그 균에 대해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인디언들이나 죽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균에 의해서 사람들 많이 죽었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우리가 보면 막 원주민들이 다 더럽고 뭔가 병 걸려도 다 나을 것 같고 감기도 안 걸릴 것 같고 다 이런데 그냥 환경이 다른 균은 사실 면역 체계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면역 체계가 그것보다는 그 차이가 커서. 그 막 담요 막 더러운 담요를 아니다 그 세균이 묻어 있는 담요 그걸 선물해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말살시킨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쵸, 의도해서. 네. 현대 생화학전의 시초인가요? 그쵸, 그냥 화학전이다 진짜. 그런 거 보면 이 시대에 와 사람들 정말 야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이런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이제 농업, 농경사회로 이제 변한데 이제 이렇게 원래 수렵사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막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정주형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곡식이, 잉여곡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로서 틀이 잡히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농업하려면 이런 작물화 그리고 가축화가 용이한 환경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우리 다이아몬드 씨가 이야기하는 게 지구 대륙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뭐 유라시아, 가장 큰 유라시아 땅, 그리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 이렇게 나누는데 유라시아가 가장 먼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단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아메리카보다 유라시아가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이제 유라시아가 일단 훨씬 빨랐고요. 인류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유라시아 쪽으로 퍼져서 그 당시에 그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캐나다로 넘어가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이제 쭉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게 훨씬 빨랐고 뭐 가축화된 식물 그리고 작물한 식물의 종류의 수가 훨씬 많았고 일단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대륙 내의 확산을 방해하는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이 적었다. 거기서 이제 유라시아는 뭐 횡축으로 길기 때문에 서로의 작물이나 식물의 전파가 쉬운 반면에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종으로 세로로 길기 때문에 이 작물이나 식물의 전파가 거의 힘들다는 거죠. 그 예로 뭐 마야 문명이나 안데스 문명 같은 경우에 거리도 엄청 가까운데 상대적으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전혀 교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어떻게 그 땅에 가축화랑 작물화 될 수 있는 생물들이 있는 것도 우선 1차 운이고 그 운이 좋아야 되고 좌우가 더 쉽게 퍼진다는 거죠. 그렇죠. 위아래보다. 그래서 결국 또 교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네. 처음에는 약간 태어났는데 거기 감자가 있어 어쩔 거야. 어딘 감자가 없는데 이러면 그냥 잘 퍼지는 것들 잘 퍼지는데 이제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서 다 말씀 초반에 말했던 환경과 질이 결정적인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그렇죠. 이 얘기는 계속 쭉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저기 뭐 아프리카랑 비교 그리고 오세아니아랑 비교를 했을 때도 그런 지리적 생태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유라시아가 먼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예로 보면 이제 안데스에는 뭐 라마라는 동물이 있었고 중미에는 바퀴가 있었는데 그 서로 교류가 진짜 하나도 안 됐다고. 왜냐면 그 중간에 그 험준한 사막 지역이 있고 뭐 큰 산악 지역도 있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4부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 한 번 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복적인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그래도 뭔가 복습하는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더 안 읽어도 되겠다. 근거 엄청 많이 돼, 그쵸? 네, 근거를 대니까 아까 내가 이거 이해 그냥 쭉 넘어갔던 게 이거 이거였구나 이해가 좀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흥미로웠는데 일단 유라시아가 이제 타 지역보다 빨랐는데 여기서 좀 특히나 재밌었던 게 이 중국이 왜 유럽, 중국이 아니라 왜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나 이 부분이 또 재밌더라고요. 사실 중국이 어찌 보면 농경사회 시작도 더 빨랐고 국가가 생겨난 시기도 훨씬 빨랐더라고요. 중국에 뭐 은나라, 주나라 있을 때 영국 같은 데는 아직도 수렵, 채집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엄청나게 그 차이가 났는데 중국이 어찌 보면 봤을 땐 더 훨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왜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이제 중국은 계속 통일된 국가가 쭉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 엄청난 땅덩어리가. 그래서 정치적 통일을 이룩하면서 통합국가로 성장해서 이렇게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의 해안도 단조롭고 그런 뭐 지리성, 경리성이 없었기 때문에 통일된 국가로 성장해왔는데 이게 오히려 통일국가로 발전을 저해시킨 요인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의 한 명령 하나로 그 모든 사회가 뭐 그걸 한 가지를 그만두거나 뭐 예를 들어 이제 정하의 원정대회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까지 탐험할 수 있을 만큼 큰 향해수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이걸 그만해라 라는 명령 하나에 그 아예 향해수를 자체가 사라지는 뭐 그런 걸 봤을 때 네 그런 정치적인 요소의 차이가 이제 유럽이 경쟁에서 이긴 원인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이아몬드는 네.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렇죠. 결국 다이아몬드의 생각이니까 그 사람도 결국 외국인이고 동양인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안 읽고 들으시는 분은 왜 책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하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이 총균세인데 총균세 얘기 별로 없고 계속 가축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좌우 얘기하고 왜 그러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책 내용을 이제 대화식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맨 처음 책의 구성부터 해서 그 친구 류균이 친구의 질문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과 대답으로 간단히 책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잠깐 해드릴게요. 네.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한가요? 총균세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왜 저쪽만 그것들이 먼저 발달했나요? 그리고 식량 생산의 발전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왜 저쪽에서 그런 게 먼저 발전했나요? 결국은 그런 곳에서 그런 것들이 태어났어요. 가축화랑 작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런 곳이 어떤 곳인가요? 가축화 작물화가 용이하고 문화 전파가 쉽게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일부의 총균세 얘기 잠깐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그 원주민들이 이길 수 있었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로 총균세를 뽑은 것 같고요. 더 근원적인 거는 신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런 지리적인 것부터 해서 가축과 작물화의 내용이 많이 다르고 있어요. 저는 이 제목을 좀 왜 총균세를 했을까? 사실 좀 작물이라든지 뭐 지리적 환경 이런 게 사실 더 주요 주제잖아요. 근데 좀 뭔가 좀 임팩트 있게 하려고 총균세라고 했나?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전 오히려 그 인류 문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순서대로 한다면 세 총균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그 네 개 세 개에서의 순서 네 그래서 총균세와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막 저자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바가 정치적 세계적으로 얼마나 총균세가 큰 영향을 미쳤는지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목을 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여튼 뭐 이게 책의 비중으로 보면 게 결국 뭐 책의 비중이 많다고 그게 중요한 거냐 그것도 다른 문제니까 근데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중간 넘으면 총균세 내용을 까먹게 되죠. 네, 언제 나왔는지 그쵸 총균세 내용은 기억도 안 나고 이제 내용 진행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목을 우리나라가 바꿨나 싶었는데 원래 제목도 총균세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선 이건 뭐 작가의 책이니까 이렇게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실제 요리에서는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볼 텐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책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동갑님? 네. 저는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은 되게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주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전달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책의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에 되게 놀랐었는데 요즘에는 총균세처럼 쓰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일상생활에서의 의문을 가지고 마인드맵처럼 사고를 확장시켜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방식들이 요즘에는 되게 많은데 이 책이 1997년도에 쓰여졌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건 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저는 되게 뛰어나신 분들을 인정을 많이 해드리는 편인데 뛰어나신 분들이 보통 자기 주장을 할 때 엄청나게 강한 어조로 엄청나게 강력한 논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해도 이미 충분히 책을 읽으면서 제럴 다이몬드의 그런 의견에 공감할 수 있었는데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좀 더 억지를 쓴다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있어 좀 부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본인은 절대 결정론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질이 결정론 같은 이야기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이게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결정론이 아닌데 결정론이라고 판단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동어 반복에 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어가지고 후반부 가면은 책이 좀 루즈해져가지고 저는 좀 힘들었고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뒤에 가면은 이제 지치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나름 학자니까 근거를 계속 대고 수많은 사실 논문도 그렇고 방어적이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비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계속 되면서 방어하기 마련인데 좀 책으로 출판하면서는 줄여도 될 텐데 이렇게 두껍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들한테는 프롤로그랑 에필로그만 봐도 된다.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근거 왜 좌우가 되고 위아래는 안 되는지 이런 거는 약간 내려놔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에 임팩트에 비해서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근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좀 복습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앞에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다 보니까 그쵸. 이게 뇌리에 딱 박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정말 이해가 쫙쫙 되더라고요. 그쵸. 보통 이제 이해하려면 막 두세 번 읽어야 되는데 이건 딱 한 번만 읽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맞아. 초반부터 막 괜히 다른 거 찾아가면서 천천히 읽을 필요 없이 뭔 소리 하면서 넘어가도 나중에 설명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되니까 그렇게 읽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 나눠볼까요? 어떤 부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그 아까 요약을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문명의 전파가 종축인지 회행축인지에 대해 한 여부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좀 인상 깊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진짜 지리 결정론, 환경 결정론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97년도에 과연 제레드 다이아몬드랑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2017년을 살고 있는 제가 딱 이걸 접했을 때 엄청 혁신적이었는데 그때도 진짜 시대를 하나 한번 흔들만한 그런 주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책 전반에 걸쳐서 하는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수많은 천재들을 얘기하면서 역사에 길이 남은 이름을 남긴 개개인들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도 좀 민상적이었어요. 저는 말씀 앞에 하셨던 거 그 문화 전파의 좌우 위아래 봤을 때 이걸 읽고서 다시 생각해보면 뭐 옛날 이야기책 같은 거만 봐도 산만 하나 있어도 그 마을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만 하나 있어도 그 산 너머 마을은 모르고 산 없는 마을끼리는 지네끼리 친하게 지내고 뭐 어디 이렇게 물이만 호숫가만 넘어서 있는 마을 동네는 안 친하고 그건에는 교류 같은 것도 사실 보면 아주 그냥 가까운 예로도 그런 거 알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규모를 키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격차가 심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구나 그것도 조금 인상 깊었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진짜 먹고 사는 게 중요하구나 먹을 게 있는 게 그게 가축화 작물화라는 게 결국 내가 안정적으로 먹을 거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할 때 항상 확장 지으라고 하잖아요.
미네랄 확보해, 미네랄을 확보해라. 체력을 키우려면 네.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 확장 안 찍고 그냥 여기서 끝낼 거야 했는데 아, 확장 지어 무조건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막 아 그럼 먹거리가 돼야지 싸움도 잘하고 총을 만들던 쇠를 만들던 결국 아 내가 먹고 사는 가축과 이런 것들 장비가 구축이 되니까 할 수 있는구나. 결국 돈이랑 먹을 거랑 이런 것들 중요하구나 생각이 좀 어울리지 않지만 다시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님은? 저는 좀 뭔가 이걸 보면서 궁금했던 게 여기 오스트로네시아인 뭐 이동 요 부분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배를 타고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지역을 의외로 그 엄청 오래전에 많이 갔더라고요. 어.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도 확실하게 예전에 어떻게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못하는데 정말 생각보다 엄청 큰 먼 머리를 특히나 여기서 제가 받은 것 중에 저기 동남아시아 쪽에서 그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까지 뭐 몇천 킬로 되는 그 거리를 갔다는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러게 비행기도 없는데? 네. 뗏목, 뗏목 만들 기술조차도 있었을까 싶은데 거기를 갔다는 거는 네, 엄청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게. 뗏목이 있었어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렇죠. 바람만 불어도 그냥. 좀 큰 배가 있어도 쉽지 않은. 근데 그 시대에 어떻게 갔을까? 사실 가까운 거리도 쉽지 않은데. 그러게. 그것도 신기하네. 그거에 엄청 궁금했어요. 이거는 사실 아직 먼 훗날로 가더라도 이걸 어떻게 판별해낼 수는 없잖아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그러게요. 시간 여행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도 막 지금 현대적인 배로도 그렇죠.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 원시 인류가 어떻게 그거를 극복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 책에서는 육지를 개척한 내용들은 나오는데 바다를 개척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잖아요. 아무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 신기하다. 미지의 세계다. 그렇죠. 모든 세계에 사람이 있다는 모든 지역에 웬만한 폴리네시아 같은 경우도 다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안나카레리나 법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써먹는 게 너무 신기해서 체크를 한번 했는데 제목 짓는 센스가 저 거기 첫 문장에 딱 그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뭐 제각기 불행한 이유가 다르다 각자 번역은 다르지만 이런 맥락인데 이게 나오는 건 결국 결혼 생활할 때 누가 행복해 보이지만 다 불행한 이유가 제각각 있다 뭐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 가져와서 쓰는 법칙으로 쓰는 게 너무 재밌는 게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이 우리가 아는 것들 지금은 뭐 소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양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수많은 동물 중에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갖고 있는 건 근데 그런 동물들이 왜 가축화가 돼 있는지 봤을 때 가축화 하여튼 동물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많은 제각각 엄청 많은 이유로 제각 다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이거 딱 모아놓고 보니까 모두 엇비슷하고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이유가 제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막 10가지 이유가 충족돼도 1가지 이유가 안 되면 가축화가 안 되고 장물화도 마찬가지고 10가지가 충족되는데 1가지가 안 되면 또 장물화에서 탈락되고 그런 식으로 수많은 실패 원인이 있는데 결혼 생활할 때 정말 10가지가 행복해도 1가지가 비틀어지면 결혼 생활 불행하다고 하는 이 안나카레리나 내용은 가축과 장물화에 같이 써먹은 게 너무 인상 깊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먹을 것들과 하여튼 작물과 가축들이 정말 엄청난 좋은 거라면 엄청난 진짜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우리 앞에 있는 거구나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 저는 그 처음에 안나카레리나의 법칙이 나올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동물 가축화, 작물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살아남은 문명은 이유가 있고 망한 문명에는 야, 괜찮은데? 수많은 이유가 있대. 이렇게 전개를 해나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세계사를 배울 때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뭐 황하 문명부터 메소포타미아 그런 걸 배울 때 공통점에 대해서 꼭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 4대 문명의 공통점에 대해서 배웠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고 나서 아, 살아남은 문명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망한 수많은 문명들은 각자 그런 개개인의 네, 그래서 아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읽어도 되나라는 좀 생각은 있었는데 가축화랑 작물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논지 전개에 좀 당황스럽게 됐어요.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공통점 뽑아내면 4대 문명 할 때도 물가 옆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유만 뽑아내는데 요즘 왜 안 됐으라 그러면 이유가 너무 많은 거야. 안 되는 이유는. 그래서 재밌는 것 같고요. 또 신고님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일본인의 기원 맞아요. 네, 이 부분은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역사 쪽 좋아해서 그런지 이 일본인의 기원이 한국인이었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가 그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야 하면서 일본인이 신경도 안 쓸 텐데 이런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자가 일본인의 기원이 한국인이었다 하니까 좀 더 신뢰도 가고 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뭐 객관적인 증거에서 보면 일본인이 조상이 한국인임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생김새도 사실 비슷하고 그리고 사실 홋카이도에 보면 뭐 아오이인가 그분이 그 사람이 원래 일본인이고 본토 일본인이고 우리나라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 후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후손이다 현생 일본인 네. 네, 원래 본토 일본인이고 이건 이주해온 일본인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의 일본인은 우리 한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또 뭐 언어적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불과 이제 넘어온 지가 뭐 2000년도 안 되는데 뭐 1500년 사이에 이렇게 언어가 바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명쾌하게 설명을 한 게 그 삼국시대에 우리 백제인들이 넘어왔는데 백제인들은 이제 고구려와 같은 그 일본 고구려와 같은 언어를 썼는데 신라는 전혀 다른 언어를 썼고 이제 우리는 신라에 의해서 통일됐으니까 한국어가 됐고 신라어가 이제 고구려 백제 언어가 이제 일본 언어 와서 그게 일본어로 됐다라는 이야기가 엄청 흥미로웠어요. 소름. 그렇네. 뭔가 하여튼 여기서 되게 뒤에 네. 딱 부록같이 붙인 게 네. 임팩트 있죠.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번 판은 이게 없다며요. 그래요? 일본 판은 사실 이거 안 나 같아도 안 달아먹겠어 패치자가 일본인 입장에서는 좀 뭐야 열받을만 할 것 같은데 책을 팔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선택이지 뭐. 근데 저도 삼국시대 때 언어가 달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얘기는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게 정말 이렇게 달랐다는 거는 뭐 평양성 같은 영화도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냥 사투리 쓴다, 사투리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달랐다는 거를 이걸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뭔가 필요한 게 생기면 그걸 찾다가 이제 발명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작가가 여기서는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란 말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해서 뭔가 발명한다기보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호기심이 있고 또 우연적인 환경이 조성되다 보면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어디다 쓰면 좋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쓰면 좋은지 이유를 나머지 10개 그러니까 우선 특허 내고 보고 그걸 이제 나머지 어디다 쓰면 좋다라고 막 덧붙이는 식으로 역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에디슨의 축운기 같은 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 이거는 이런데 이런데 쓸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거를 이제 더 부각시킨 것 같았어요.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뭐가 있지 하면 갔다가 뭔가 발견하기도 하고 이거 뭘까 한번 했다가 키워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인간의 호기심과 이런 우연이라는 산물이 합쳐서 인류 발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근데 거기서 또 여기 임팩트 있게 나오는 게 수용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발명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어떤 이제 것들이 뒷받침 돼야 되냐. 결국 뭐 가축과 작물이랑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경제적인 이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회적 가치관이나 뭐 위신의 문제에서 충족이 돼야 되고 또 기득권과 양립이 돼야 된다. 여기 나오는 게 우리가 아는 쿼티자판. 그거는 정말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기득권과의 마찰에서 그냥
효율적이지 않은데도 그냥 기득권으로서 버텨나간 거잖아요. 사실 되게 효율적이지 않은 작판이지만 그렇게 있었던 걸 어떻게 그렇게 있었고 있던 사람들이 아 바꾸기 싫어 귀찮아 그냥 있던 거 써. 거기다가 그 갖고 있던 사람들이 또 이제 돈을 좀 풀었어. 로비도 좀 했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이제 바탕이 되어야지 수용이 된다. 이게 이건 작은 사례지만 우리 인류적으로 계속 뭔가 받아들이고 뭔가 또 도태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말이 되게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인류에 큰 영향을 준 것을 이제 하나만 추가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뭐 총균세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지만 우리가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쇠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결국에는 불을 근간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광물로서의 쇠는 불이 필요가 없지만 쇠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려는 목적으로 가공이 되려면 반드시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불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봐서 사실 저는 총균쇠 중에서 쇠랑 총은 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네. 맞아. 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하나로 묶고 차라리 불을 묶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뭐 쇠랑 총은 완전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던 시절이랑 총을 들고 싸우던 시절은 완전 다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자가 각각에 미치는 영향, 세계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넣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불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건 되게 극소수라서 약간 총균세는 좀 전쟁학 쪽에서 다른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추가를 한다면 불이겠지만 사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불 하면은 우리나라 거로 라임도 맞아. 한 글자씩 총균세 불을 진짜 한 글자씩 보면 맞는 것 같아. 우선 저는 그런 여기서 말한 그 전쟁 맥락은 살짝 벗어나서 그냥 인류적으로 봤을 때 전 종교를 꼽았어요. 종교가 수많은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전쟁이 이기냐 지냐 문제지만 그럼 전쟁이 왜 났어라고 따졌을 때 하나의 이유가 전 종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뭐 수많은 내전 보면 또 이유가 종교가 바탕을 두고 있는 것도 많고 라임을 맞춰본다는 측면에서 신 이런 겁니다. 괜찮은데? 라임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뭔가 또 터지시는데? 우리 신 또 뭐 같고 근데 신은 괜찮은 것 같아. 신이나 종교가 결국 어떤 걸 믿고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종교 그래서 이제 신으로 한 글자 가고 신할게요. 신 한 글자니까 네, 저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인간이 사피엔스라는 종이 이렇게 지금까지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언어. 사실 그 동물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이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협동할 수 있었고 뭐 분업도 됐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지 않았나. 그 기초가 바로 언어. 언어부터 시작한 게 이제 좀 농경사회 커지고 이제 마을사회 커지면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문화의 교류 전파해야 하면 네. 중심에 또 언어가 따라오니까 언어도 한 글자로 바꾸면 말이 되겠네. 말. 우리가 불이랑 신이랑 말 뭐 이 정도 해도 신말 깔끔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우리가 여기 총균세가 과거의 내용을 다루었다면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입장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요소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감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라임 맞추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한 글자짜리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그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요즘에 많이 이렇게 사회 인식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특히 과학자들한테요. 그 빛을 정복한다는 게 좀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빛보다 빨리 움직이면 시간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과학 이론이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것들. 뭐 우리 상대성 이론부터 해서 결국 빛이 중심이 된 게 네. 큰 이변이죠. 그리고 모든 그런 과학, 대부분의 과학 이론에서 빛보다 빠른 그런 요소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빛보다 빠른 속도. 예전에 그 인터넷이 한창 한국에 도입되던 시절에 빛보다 빠르다고 해서 VDSL 막 공부하고 광속 국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빛에 대한 인간의 정복 욕구가 좀 발현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빛이 지금 기준이니까 빛보다 빠른부터 해서 빛에 갖고 뭔가 연구하면 기준을 한 번 더 뒤집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빛보다 빠른 개념이 없잖아요. 광속이라고 해서 그쵸. 1광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음속이나 뭐 그런 좀 빛보다 속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사실 막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고 빛을 극복한다면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도약할 만한 수단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아마 되게 과학적으로 뭔가 정말 맞다는 생각인 것 같고 저는 저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저는 문화를 꼽았습니다. 요즘 중국이 아주 난리잖아요. 문화 전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뭐 드라마부터 해서 모든 걸 제한하고 있긴 한데 또 그 반면에 역으로 유튜브 같은 거 통해서 또 볼 사람을 계속 우리나라 컨텐츠를 접기도 하고 유튜브에 치면 또 중국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도 많이 우리나라 거를 중국 자막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 결국 청근세도 전쟁 관련해서 영향을 주고 다른 나라랑 맺고 하는 건데 이 문화가 점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점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유튜브부터 해서 그래서 미래를 이끌어갈 요소로 저는 문화를 꼽았습니다. 저는 유전자를 봤어요. 유전자? 네. 사실 지금 이 생명과학 이쪽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잖아요. 하, 맞죠. 네, 지금도 사실 저희가 모르는 뭐 복제양 예전에 했었는데 인간도 이미 뭐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열심히 이제 하고 있겠다. 아니 이거 사피엔스랑 너무 겹치는데? 네. 사피엔스는 뭐 그중 사피엔스 좀 안 했다고 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인간이 어느 정도로 바뀔까 죽지 않은 인간이 곧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빈부격차로 인해서 정말 사람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영생과 필멸이 갈리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들이 그렇게 엄청 낯설어 보이지만 또 멀지 않은 또 요즘 다루고 있잖아요. 빛이나 문화나 우리가 말한 생명공학 같은 유전자공학 같은 것들이 지금도 작게나마 영향을 주고는 있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잖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요소라고 생각은 해봄직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맛대맛 그래서 뭐 같이 보면 좋을 작품이나 뭐 영화부터 책부터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선 저는 전에 본 책인데 세상을 바꾼 다섯 가지 상품 이야기 이것도 약간 총균세가 세상을 바꿨다라고 뭐 본다면 여기서는 이 다섯 가지가 이 세상을 바꿨다 그래서 소금, 모피, 보석, 향신료 그리고 석유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 싸움보다는 그런 쪽에서 다룬 책인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가볍게 생각하는 소금, 입지도 않는 모피, 장식하지, 저 같은 경우는 보석에도 관심 없고 향신료도 뭐 후추도 처먹지도 않고 그런데 석유도 뭐 자동차도 안 몰고 다니니까 근데 그것들이 정말 과거에는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고 이것들이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서로 비싼 값에 거래하기도 하고 하면서 비싼 값에 거래를 해야 되니까 길이 생기잖아요. 또 길이 생기면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가고 이것저것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좌우로 문화 전파가 잘 됐다고 하는데 문화 전파가 결국 하려면 사람이 해야 되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거를 뚫게 되냐 그리고 돈이 되는 물건
교류, 막 교역 이런 거 따졌을 때 굉장히 신선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친구님? 저는 사피엔스라는 책을, 사실 이 사피엔스 책이 총균세랑 내용적으로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그 사피엔스라는 인류의 역사를 과거부터 이제 미래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써놨는데, 이 책, 이 저자도 이제 총균세의 영향을 받아서 쓴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균세를 읽고 그 뒤 사피엔스를 읽으면 서로 이제 상호 연관도 되고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걸로. 네, 최신 책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동갑님은 뭐 같이 보면 좋을 작품 뭐 있을까요? 아, 저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좀 추천하려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총균세는 거의 지구 현생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거대한 스케일의 무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빛에 관한 개념들도 천문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책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세 가지 작품들 이야기 나눠봤는데, 결국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 인류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는 것 같고, 한마디 뭐 덧붙이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총균세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긴 하지만, 얘가 준 영향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은 특히 백인들은 이렇게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에 많이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리의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지만 유전자 결정론보다는 낫잖아요. 유전자적으로 얘는 원래 이기게 생겼고 얘는 원래 지게 생겼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범람했던 그런 시대에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운 좋게 그런 곳에 태어나서 그런 영향을 받았어 라고 하면 우선 6인의 친구한테도 훨씬 낫죠. 야, 너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야, 흑인은 원래 그렇고 백인은 원래 이겨, 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 깔끔한 것 같고, 그리고 뭐 프리처상도 받았고 지금도 잘 나가는 책이니까 우리가 재미없다 그러고 동어반복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읽을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